황세란 예인균 가치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과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과지는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구입을 하시면 되죠. 마트 가서 여과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저쪽 어느 코너에 있다라고 마트 직원이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줄 겁니다. 자, 여과지는 저희들은 이제 식초 맨 마지막에 발효 식초가 다 되고 난 뒤에 그걸 거르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효 식초를 이제 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병에다가 유리병에다가 담아 놓으면 여러분들이 장기간 드실 수가 있죠. 그리고 병에 담아 가지고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공기를 완전히 이제 차단을 시켜 놓으면 오랫동안 식초의 그 맛이 또 그 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제 공기가 자꾸 들어가게 되면 식초가 이제 천연 발효 식초는 안에 초상균이라든지 유산균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구멍을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식초가 다시 또 발효를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얀 막도 생기고 밑에 이제 찐득찐득한 그런 침전물도 막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미생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효식초, 특히 천연 발효식초는 그런 침전물이 생겨야지 그게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침전물들을 완전히 안에 있는 균들을 완전히 긁어버리면 아예 안 생기겠죠. 이 균들을 여러분들이 나는 발효식초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싶은데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제 침전물들이 생기고 하는 게 싫다. 완전히 그러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멸균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 세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멸균을 시켜버립니다. 멸균을 시킨다는 것은 여기 있는 균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안에 뭐 초상균이라든지 유산균이라든지 여기에 남아있는 모든 균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면 균이 없으니까 더 이상 발효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멸균하는 방법은 팔팔끼리 뿌면 됩니다. 100도 이상으로 팔팔끼리 가지고 4분 이상만 팔팔 끼리 버리면 안에 있는 균들이 대부분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멸균이 되니까 더 이상 변화가 없죠. 근데 발효식초, 천연 발효식초의 멋은 안에 있는 균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버글버글 살아 있고 탱실탱실 또리또리 이렇게 살아 있어야지 천연 발효식초의 멋이고 맛입니다. 그래서 멸균은 저희들이 권하지 않습니다. 또 펄펄끼리 버리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영양 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별로 저희들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약품 처리를 합니다. 약품 처리를 해서 이제 균들이 더 이상 이렇게 발효 활동을 못 하도록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조금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큰 회사 뭐 이런 데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인들이 그걸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 약품을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필터로 그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모터가 있습니다. 그 모터에 보면 이제 이 모터에 마이크로 필터라 해가지고 필터가 10장 꼽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제 15장 꼽히는 게 있습니다. 한 장이 마이크로 필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필터라는 거는 미생물들 아주 촘촘한 걸 그라주는 그런 필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10장을 꼽아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그 촘촘해가지고 그 사이로 미생물들이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 식초에 있는 미생물들을 요 이제 모터 필터로 싹 그라버리면 이쪽에서는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요 안에서 다 그라집니다. 물론 그 필터도 이제 크기가 다릅니다. 0.1 마이크로 필터, 0.2, 0.3, 0.4, 뭐 0.8는 필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여러분들이 필터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얼만큼 그르느냐, 뭐 그걸 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이제 그 모터 그건 얼마느냐? 한 40만 원 정도 제가 어렴풋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구매를 했는데 40만 원 정도 구매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구입하는 거는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와인
이제 포도주 있죠. 포도주 그거 그루는 이제 그 기구 있는 거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회사 이름이 굉장히 짧았는데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그럼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연락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박이라고 이제 저는 거기서 샀습니다. 물론 막 여러 군데 파는 데가 있습니다만은 그 회사 이름이 세박 이제 세박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걸 그 마이크로 필터를 파는 그 모터를 파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거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제가 세박에 뭐 이 뒷돈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앞돈 받는 거는 되게 좋아합니다만은 뒷돈 받는 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한테 어떤 노비도 없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샀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이제 하기 싫다 이러면 그 기계로 하면 한 4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마이크로 필터로 해서 그라버리면 요 안에 있는 균들이 이렇게 많이 그라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쪽에는 이제 처음에 발효식초를 만들면 여기에 뭐 버글버글하죠. 균들이 특히 저희들 그 황산한 유인균으로 발효식초를 만들면 다 만들고 난 뒤에도 균들이 버글버글합니다. 그러면 그걸 여기에 계속 놔두게 되면 이제 침전물도 생기고 뭐 요 밑에 뭐도 생기고 뭐 이러니까 조금 이제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완전히 이제 그 필터로 저희들도 작년에는 그렇게 그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깨끗하게 나옵니다. 막 완전히 이거 뭐 요렇게 뭐 하나 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는 그 필터를 이제 저희들이 많이 사용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걸 별로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효식초의 멋은 요 밑에 있는 침전물들이 생겨야 됩니다. 요런 것 이게 진짜 안에 균들이 보글보글 하기 때문에 침전물도 생기고 그 안에 이제 뭐 이것저것 좀 뜨기도 하고 이게 초막이죠. 초막. 그 초상균들이 덩어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발효식초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제 이거 뚜껑을 열고 먹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공기가 들어가니까 균들이 다시 또 발효를 해가지고 안에 침전물들이 조금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는 요 밑에 이제 담을 때쯤 되면 요 밑에 침전물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러면 그걸 홀짝 따라가지고 제가 다 마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좋은 미생물들이 버글버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마십니다. 그래서 발효식초를 여러분들이 먹을 때는 뭐 이 열을 가해가 펄펄 끼리 가지고 균들을 다 죽인다. 정말 어리석은 저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미생물을 먹는데 거기다 약품 처리를 한다. 그것도 바보짓입니다. 그리고 그 기계 필터로 해가지고 완전히 미생물들을 다 그려가지고 뭐 맑고 깨끗하게 뭐 이렇게 먹는다. 그것도 뭐 별로 저희들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추천하는 이 여과지 요걸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균들도 좀 이렇게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찌끄레기 같은 것도 조금 그라지고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여과지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과지를 사용할 때는 이제 일단은 발효식초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그걸 이제 촘촘한 이제 소쿠리 같은 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차로 먼저 그라야 됩니다. 왜냐면 이 큰지나 찌끄레기 좀 굵은 거 이런 걸 먼저 그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남은 거 가지고 여과지를 이렇게 해서 살살살 부어가지고 똑똑똑똑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요런 정도 투명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 정도 깨끗하게 나옵니다. 근데 나는 조금 더 맑고 깨끗하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여과지를 두 겹으로 하면 되죠. 난 더 깨끗하게 하고 싶다. 여과지를 세 겹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여과지를 세 겹으로 하면 요에 뭐 붙더라도 이제 밑으로 잘 안 나오죠. 그냥 한참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보통 이제 한 겹 정도만 써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전 그러면 한 두 겹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겹으로 하면 뭐 식초 한 요만큼 따르는데 몇 시간씩 걸립니다. 한참 따라줘야 되니까 약간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식초를 만들었다 그래도 보관을 잘 해야 되죠. 식초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이렇게 이쁜 병에다가 딱 보관을 해서 여기다 적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언제 만드는 식초다 이렇게 해놓고 또 이게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는 좋은 사람들한테 선물을 하면 더 좋죠. 한번 먹어봐라. 너도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이제 좀 퍼주기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인심이라는 게 퍼주는 사람한테 복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발효식초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중에 처음에 시작할 땐 저희들이 거의 한 절반 정도를 다 퍼줬습니다. 퍼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뒤에는 미안해서 사 먹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든 이렇게 퍼주고 무본 사람이 다시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는 퍼줄 때 이런 병으로 퍼주다가 이제 뒤에 감당이 안 돼가지고 요즘은 요런 병으로 퍼줍니다. 그래서 균을 뭐 저희들 5개 이제 한꺼번에 사고 이런 분들한테는 요 정도 병, 이게 250ml입니다. 요 병 절반입니다. 처음에는 이걸로 퍼줬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요 병 절반 250ml 한 병을 한번 드셔보시라고 요거는 아로니아 식초입니다. 그렇게 이제 퍼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가지 이걸로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 발효식초를 그른다. 그러고 난 뒤에 병에다가 보관을 하고 뚜껑을 꼭 닫아 놓으면 장기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보관 장소는 굳이 냉장고에 안 넣어도 됩니다. 시원한 데 있죠. 여러분들 집에 약간 좀 시원한 데 보면 온도가 한 5, 6도 정도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런 데 놔두면 지가 알아서 살살살 더 숙성이 돼가지고 오래 먹는 것보다는 내년에 먹는 게 또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안에 미생물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또 지 나름대로 그 안에서 자리를 틀면서 숙성을 합니다. 그러면 맛이 더 부드럽고 또 더 깊어지는 걸 저희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황세란 유행균 발효식초 다 만들고 난 뒤에는 여가지로 갈아서 병에다가 담아놓으면 좀 탁한 그런 색깔도 훨씬 줄어들고 또 침전물들도 훨씬 줄어들고 그리고 또 이 색깔이 또 이쁘게 이렇게 나온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